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랜지를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3인치 안시 플랜지를 위빙으로 용접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른 용접 작업을 위해서 그리기 테크닉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빠른 속도로 용접하는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슬립온 타입 안시 플랜지의 경우 솟아오른 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 부분은 파이프 사이즈가 커질수록 두꺼워집니다. 이 부분을 100% 채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요. 플랜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단 1회 용접만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3인치 이상인 경우 목 부분이 두꺼워집니다. 약 10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 2층 용접 또는 3층 용접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워야 되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이지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2.4mm 용접봉 또는 3.2mm 용접봉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런 용접봉을 사용하신다면 용접봉을 아주 많이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4mm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론 두꺼운 용접봉을 녹이기 위해서는 높은 암페어가 필요하고요. 전류를 높여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크레이터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용접 속도는 이것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빨라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접을 많이 하시면 속도는 더 빨라지실 겁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했습니다. 물론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속도도 더 빠르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을 때 실수한 흔적이 남을 확률이 있습니다.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하면 실수한 흔적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는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용접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시고요.
두꺼운 용접봉을 녹일 수 있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용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이 두꺼운 안시 플랜지도 단 1회 용접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층 용접, 3층 용접이던 작업 공정이 단 1층 용접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완벽한 용접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작업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이별량과 침투 깊이 등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